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북한강 강변길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여름에는 수상 레저스키를 타는 옆에 강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마 그런 거는 못할 것 같고 캠핑도 여기서 아마 못하게 막아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스텔스 차박이라도 가능한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여기 와서 진흙탕에 차가 빠졌죠. 지난번에 대성리에서 차박 캠핑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그냥 갔었는데 오늘은 여기 캠핑이 가능한 건지 근데 특별히 규제하지는 않고 있네요. 얼음이 얼어서 얼음 지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요. 아이들 썰매 타는 모습도 있고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 캠핑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네요. 옛날 썰매 정말 오랜만에 봐. 굉장히 꽝꽝 얼었습니다. 추워서. 야, 지나가다가 오늘 이쪽에 잘 들어왔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살짝 끼워 넣었다가 프라이팬에 구워야 됩니다. 지글지글 하는 깻잎을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술 담을 때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달콤합니다. 깻잎. 시노링크 휴대용 레히터입니다. 여기가 열이 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40도 열이 나니까 목이 따뜻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그리고 바깥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삼립 호빵입니다. 예전에 먹던 그 호빵 맛이 날려는지 이제 호빵이 다 됐습니다. 찬물에 라면 넣고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계란도 하나 넣습니다. 저기도 불멍하고 밤에 한 10개 팀 정도가 지금 여기서 캠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폭죽놀이 하네요. 지금 새벽인데 실내 온도가 28도입니다. 문을 계속 열어놓고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바닥이 너무 차서 오늘은 전기 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이 따뜻해서 좋네요. 그래서 겨울이나 추울 때는 전기 매트를 켜야 되겠네요. 아침에 보니까 눈이 살짝 내린 것 같습니다. 내렸다기보다 눈이 살짝 뿌려진 것 같습니다. 어제 있던 사람들이 밤에 좀 가버렸네요. 지금 보니까 한 5에서 팀밖에 남지 않았네요. 저까지
것 같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겨울치고 그래, 오늘 따뜻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바람도 안 불고. 커피가 다 내려졌습니다. 델로슨지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또 뭐 부담이 없는 거죠. 한 개씩 오랫동안 둬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여기 바로 위에 도로가고 철길이라서 조금 시끄럽기는 합니다. 차가 왔다 갔다. 그래도 뭐 여기 차에 있으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가 조금 보이려고 합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져. 오늘은 우리 쌀국수로 아침을 먹고 여기에서 좀 더 쉬다가 갈 예정입니다. 스프를 집어넣고 이렇게 엎어놓겠습니다. 몇 분이 댓글 다신 분들이 몇 분이 있네요. 멸치맛 우리 쌀국수입니다. 아, 김이 나니까 따뜻하니까 좋네요.